안녕하세요. 정희 스토리입니다. 네, 오늘은 가을 화단과 그리고 내년을 위한 히무지 삽목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히무지 삽목은 앞전에 가을 화단 꾸미기 할때 보여드렸잖아요. 네, 거기로 가보겠습니다. 사랑초들이 너무 이쁘게 피어 있네요. 네, 그 모습 한번 보시고요. 네, 이렇게 가을 화단이 바뀌었어요. 좀 전에보다 더 풍성해지지 않았나요? 네, 아이들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메리골드는 그때 삽목기, 그냥 톡톡 가지를 진짜 크게 왜 잘라서 그냥 톡톡 꼽아두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는 자리를 잡고 이렇게 꽃대를 올리고 있어요. 네, 이 꽃들이 다 피면 정말 이쁠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 나는 빨리 피울 거야 하는 아이가 있죠. 네, 여기 짜잔, 한 아이가 이쁘게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아마 다른 아이들도 샘이 나서 빨리 꽃을 피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정말 기분 좋은 게, 네, 보이시죠? 하얀 아이. 네, 대모르가 꽃을 피워주었어요. 네, 너무 이쁘죠? 하얀색에 가운데 잎에는 보랏빛이 돌고, 네, 가운데는 파랏빛이 도는 너무 신비로운 아이인 것 같아요. 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미스터 허브님께서 그때 한번 키워보라고 주셨던 아이예요. 네, 그 아이가 수영이 너무 미워져서 제가 그때 화분채로 여기다가 묻어두었잖아요. 네, 여기다 묻어두었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요. 네, 여기다가 네 화분채로 놓고 그 다음에 히무지처럼 요줄기에서 뿌리를 낸다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두었었는데요. 한번 당겨볼게요. 네, 뿌리를 내린 것 같아요. 네, 아직 한달안 됐거든요. 네, 다음 주가 되어야 한 달이 되는데 네. 그리고 이렇게 꽃봉오리를 올리고 있어요. 여기다가 옮기고 나서부터 이제 꽃봉오리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이 꽃만 보고 있어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5월 달에 시아파종에서 키운 천일홍. 네, 이렇게 하얀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 하얀색 안에 금빛이 보여요. 네. 보이나요? 네, 꼭 금가루를 네, 금을 탁 박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네, 햇빛이 비치면 이쁠 텐데 조금 전까지 햇빛이 있었는데 지나가 버렸나 봐요. 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네, 붉은 계열은 얘 하나밖에 없어요. 네, 다 하얀색이고 이게 진달 보라색? 네, 분홍색?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그리고 국화들도 처음에 여기 심을 때는 정말 볼품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잎도 커지고 덩치도 커지고 꽃봉오리도 네,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백일홍이 또 뒤로 이렇게 넘어가서 네, 화단과도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원에서 다른 곳에서 이렇게 올라왔던 아이들 네, 봉선화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두었던 아이들도 다 꽃을 피우고 있고요. 그리고 풍접초, 네. 쪽두리꽃은 벌써 다 시들었는데 화분 아래에서 네, 잘 자라지 못한 아이를 여기다가 심어두었잖아요. 이렇게 네, 이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꽃을 피우고 네, 겨울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해바라기들은 이제 다 꽃잎이 떨어지고, 네, 씨앗을 연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는 제가 빈 공간에 데모르를 삽목을 해뒀어요. 여기 아스파, 얼마 전에 여기다가 두개 꼽아두었는데, 네, 아직 초록초록하네요. 그리고 이제 데모르가 여기 삽목이들도 아직 한 달이 안 돼서, 네, 한 20일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제가 아까 살짝 이렇게 잡아보니까 뿌리를 내린 아이도 있고 안 내린 아이도 있더라고요.
오늘 같이, 네, 뿌리 내린 아이들만 옮겨 심는 걸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여기 아게라텀, 네, 아게라텀들은 5월에 시합 파종해서 아직 꽃을 안 피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아이는 화분에 심은 아이라서, 네, 베란다로 뭐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는 공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빨리 꽃을 피워주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꽃대는 보이지 않고요. 네, 이 아이들도 여기다가 희모질을 해둔 아이들이 많아요. 네, 물론 여기다가 화분에 심을 때도, 네, 희모지로 심은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때 위에 줄기만 남기고 다 잘려나간 아이인데요. 이렇게 지금 보시죠. 여기 줄기를 잘랐어요. 그리고 뿌리 있는 부분은 여기다가 심어 두었거든요. 그랬더니 줄기에서 이렇게 싹이 올라와서 지금 자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네, 이 아이는 삽목으로 꼽아두었던 아이인데,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네, 여기도 보시면, 제가 희무지 한다고, 네, 여기도 줄기, 끝이 보이시죠? 여기 뿌리 심고, 네, 줄기를 눕혀서, 네, 지금 여기도 뿌리가 다 났네요. 네. 그리고 여기 국화는, 네, 뒤쪽에 있는 아이인데, 누워져서 앞쪽으로 왔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원래 방울토마토 있던 자리였거든요. 방울토마토가 떨어져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싹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이 아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잠깐 사랑초 보여드릴게요. 네. 너무 이쁘죠? 땅콩 사랑초. 네. 제가 몇 년째 키우고 있는 아이예요. 네. 계속해서 이렇게. 땅콩 사랑초는 저 같은 경우는 구근을 따로 캐지는 않고, 네. 잎이 이제 노랗게 시들어가면 물을 주지 않다가 또새 잎이 나면 또 물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관리하는 아이들이고요. 앞쪽에 페추니아들. 네, 꼭 포도송이. 제가 맨날 포도라고 그래요. 벨벳 느낌이 나는 잎을 가지고 있는 신기한 아이예요. 네, 이 아이들은 봄에 저기 식물 큐브? 네, 식물 아빠님 가게 가서 이렇게 세개 데리고 왔었거든요. 네, 여기는 꼭 코사시 같은 아이고, 이 아이는 지금 여기 보시면 하얀 테두리가 있는데, 네, 하얀 테두리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 정말 이뻐요. 네, 지금도 이쁘지만, 네, 이렇게. 그리고 흑진주. 네, 흑진주가 지금 조금 아파요. 네, 흰가루병이 살짝 있어서 제가 퐁퐁이랑 라슴을 섞은 거, 네, 뿌려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시드잎은 조금 정리해주면 더 깔끔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아메리칸 블루도 잘 있죠? 네. 이렇게 꽃도 피워주고 있고요. 네. 잠깐 또 옆으로 샜는데요. 다시. 네. 그래서 오늘 이 아이들 한번 옮겨보려고 합니다. 캐서 뿌리가 얼마 정도 내렸는지 보고 화분에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대무르를 한번, 네, 볼게요. 네. 뿌리가 얼마나 내렸을까요? 네, 먼저 이제 여기를 잘라주겠습니다. 네, 잘라주고 두두두두 뿌리가 얼마나 자랐을까요? 이렇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네, 그대로 이 상태로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싱싱하게 자란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다는 게 느껴져요. 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심어 볼게요. 와, 네, 뿌리를 정말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네, 20일 정도 되었을 건데, 이렇게 뿌리를 많이 내렸어요. 네, 그리고, 와, 여기도 뿌리 넘쳐나는 거 보세요. 네. 이 아이들도, 다른 데로 화분을 옮겨서, 네, 이 아이들도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제가 목수국을 이렇게 삽목을 해두었어요. 그리고 다할리아도 여기다가 삽목을 이렇게 하나, 두개 정도 한번 해봤었거든요. 네, 이 아이들도 한번, 네, 보려고 합니다. 뿌리를, 네, 조금 내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네, 그래도 옮겨서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도, 네, 여기도 새순이 낫기는 했지만, 네, 아직 뿌리는 안 내렸네요. 네, 잘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네, 다할리아 요렇게 뿌리가 하나 났어요. 그리고 네, 여기도 뿌리는 이제 날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잘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싹이 난 게, 네, 요렇게 뿌리가 네, 살짝 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지금 싹만한 아이, 네, 여기 목수구 3개랑, 네, 그리고 다할리아, 네, 이제 뿌리가 나려고 하는데, 네, 이 아이들은 한번 옮겨서 심어주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흙은 거목산업사 분갈이 흙이에요. 네, 거기다가 총진쌀 조금 넣어주고, 네, 대피가루 조금 넣어서, 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마 계속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네, 흙은 거목산업사 분갈이 흙만 쓰고, 그리고 총진쌀과 대피가루는 기본적으로, 네, 이렇게 섞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좀잘안 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심어줄 때 유기질 비료 넣어주고, 네, 그게 간편하고, 네, 저는 저한테는 맞더라고요. 그래서 분갈이도, 개개인마다, 네, 성향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간편하고, 네, 쉬운 게 좋더라고요. 네, 이렇게 했을 때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니까, 네, 제가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주고, 네, 화분을 솔직히 조금 전에 제가 씻어놨거든요. 손에 흙을 묻어서, 네, 가져오는 동안 이렇게 더러워졌어요. 네, 여기다가 깔망을 깔아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은 화분에는 대수층을 따로 하지 않아요. 네, 아이들이 금방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 흙 넣어주시고, 보이시죠? 네. 유기질 비료로 여기다가 넣어주어요. 그리고 이렇게 섞어주신 다음에 흙을 네 이렇게 한번 덮어주어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심었을 때네 뿌리에 유기질 비료가 직접 닿지 않도록 네 흙을 넣어준 다음에 이렇게 지금 뿌리가 이렇게 내려간 느낌으로 이렇게 공중에 띄워서 네 제가 잡고 있고. 흙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정도 해서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네모로야, 잘 자라자. 몸살하지 말고. 이쁘게 자라주길 바래. 네, 요렇게 흙을 채워주고, 네, 토닥토닥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물을 주실 때 충분하게 간수하면 네, 뿌리와 흙이 잘 밀착이 됩니다.
네, 무리해서 이렇게 누르지 않으셔도 되고요. 살살살 정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잘 자라주기를 바랍니다. 여기를 한 단계 더큰 거를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지금 여기에 넣어보니까 네, 너무 많이 올라오죠. 그래서 화분을 더 크게 하기보다는 그냥 한번 네, 잘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경험이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네, 어떻게 그래도 사는지 안 사는지 네, 한번 볼게요. 네, 위쪽에 이렇게 뿌리가 네, 이렇게 많이 났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흙을 넣어주고 네, 화분을 또 계속 크게 할 수는 없으니까 위에 또 잎도 없는데, 네, 또 그러면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으니까, 네, 뿌리를 조금 정리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슉. 네, 제가 아래쪽에 흙을 좀 많이 넣었나 봐요. 네, 이렇게 해서 흙을 채워줄게요. 네, 여기는 이렇게 여기까지 애기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정리해주고. 네,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 한번 또 키워보겠습니다. 이제 다일리아 바로 한번 해볼게요. 이 아이들은 지금 뿌리가 안 났는데 그냥 요흙 그대로 쓰려고 합니다. 네. 네, 그 대신 유기질 비료는 넣어주지 않을 거예요. 네. 그냥 요흙 그대로. 네, 상토에 보통 삽목은 상토에 하는데요. 네, 이 아이들이 있던 곳에도 네, 제가 분갈이 흙이랑 뭐 여러 가지 영양제도 넣어주고 막 했기 때문에 아마 그냥 바로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뿌리를 네, 내리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편하게 네. 제가 조금 네, 한 일주일, 2주 정도 더 기다렸다가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마음이 급해서 네. 이렇게 그냥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하나 심어주었고요. 네. 이 아이는 다일리아 같은 경우는 제가 굳이 막 삽목을 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냥 봄에 씨앗 파종해서 네, 꽃 보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번 저기 목수국 네, 삽목할 때 옆에 좀 처지는 아이가 있어서 그때 한번 삽목을 해봤어요. 네, 재미로 궁금해서 또잘 되나 한 번도 안 해봤, 다른 아이들은 삽목을 많이 해봤지만 다알리아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네, 또 한번 꼽아두었는데 이렇게 뿌리를 네, 그래도 내리려고 하고 있었네요. 네,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지금 새순을 네,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이제는 우리 목수국, 네, 목수국도 마찬가지로 그냥 잎으로 될게요. 네, 이렇게 해서 근데 결론은 상토를 꺼내 와야 될것 같아요. 오늘 분갈이 흙이 여기까지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제 열심히 택배로 오고 있는 중인데, 네. 상토를 안 꺼내려고, 네. 여기 그냥 하던 흙에다가 했는데, 네, 결론을 또 데리고 와야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심어주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여기다가 상토를 조금 섞어서 오겠습니다.
이렇게 살살살 네, 기존에 있는 뿌리가 다치지 않게 아직 약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심어주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심어보았고요. 아이들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정말 물 주기가 너무 편하잖아요. 네, 이렇게 물 주고 꽃에만 물이 안 가면 되니까 네, 이렇게 이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희무시한 아이들 그리고 삽목했던 아이들 네, 정식해 주었습니다. 네, 잘 자라주었으면 좋겠고요. 아, 그리고 데모로 삽목한 아이들 네, 잠깐 또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가 데모로 삽목한 아이들 모체예요. 네, 이 아이는 자줏빛 네, 붉은 계열 아이인데요. 네, 지금은 수영이 많이 정리가 되었지만 정말 정말 정신이 없었답니다. 네. 네, 여기 보시면 아이고 이렇게 빠져요. 네, 이렇게 뿌리를 네. 확실히 희무시한 아이들이 뿌리를 빨리 내리는 것 같고요. 네, 삽목이들이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몇개 이렇게 그냥 보고 조금 그래도 개중에 싱싱해 보이는 아이들 네, 데리고 뽑아봤는데 네, 대부분 뿌리가 네, 나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냥 이 아이들은 뽑은 아이들은 그냥 네, 한번 심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을 화단 모습과 네, 희무시한 아이들, 삽목한 아이들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정식도 해 주었는데요. 네, 내년 봄이 또 기대되는 날입니다. 네, 이 아이들이 정말 잘 자라줘서 내년에 또 정원을 이쁘게 꾸며주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도 너무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날 되세요. 사랑합니다.